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제주도 함덕이에요. 이렇게 지인분이죠. 건주 씨 이제 이렇게 지인분이 우리가 숙소가 오늘 마지막 가는 날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뭐 드시고 가시죠. 아유 저희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자서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쑥스러워서 인사드리고 가려고 구독자분들한테. 예. 구독자. 예. 함덕에 그 종다리 있지, 종다리. 예. 종다리 부부 옆에 예.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갖고 우리 그것도 구경하고 예. 바다도 보고 아름답더라고요. 예. 바다가. 집이 예. 우리가 왔다 간 그 공덕으로 따뜻하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맙다는 영상 하나 찍고 가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예.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 예. 근데 환승세 빼놓고 가도 되나? 아 빼놓고 가면 걱정되는데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살 겁니다. 빼놓고 예. 맞잖아요. 예. 산동속으로 돌아다녔는데 우리 떨어지고 나면은 쓸쓸할 텐데 황선생도 뭐 할 일이 좀 많죠 제주도에서 일이 있으니까 뭐 많아 뭐 한다 카드노 뭐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을 거야 고민이 있어 네. 그럼 바닷속에 들어간다 카던데 예 좋지요 바닷속에 제주도. 바다에 물고기들하고 이야기할 할 이야기가 많대 맞아요 뭔 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지요 많을까? 예. 우리는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우리 예. 물을 뽑아가지고 예. 그거를 하자고 담자고. 예. 그래 뭐. 감사합니다. 동짐치라도 담아가지고 현주 씨하고 좀 주면 안 되겠나? 꽁꽁 예. 얼어서 말 수 없고 일량이 없다. 소금 뿌리는 게 전부다 우리는. 뭐 이제 근데 어쨌든 어제 늦게 와가지고 저녁 때 저녁 무렵에 와서 그러니까 따뜻하게 너무 이불 자리도 좋고 따뜻해서 너무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잘 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육지로 가서요. 또 우리 구독자분 또 한번 만나야잖아요. 만나고 그 하동을 바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나는 이제 이 몸도 아니고야 그렇다고 마음도 아니고 현재로는 의식인데 의식도 아니고 그 넘어서 있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가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달라서. 야 그러네요. 다 보이네요. 나치마카에. 한라산 숲만 딱 보여요. 잘 쉬었다 갑니다. 여기 신 선생님. 예. 우리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제주공항으로. 예. 말 그대로 꿈과 같이 흘러갔군데, 제주도 여행을. 그래요. 종착점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야 할 때는 가야지, 이렇게 이제 놀다가. 맞아요. 예.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맞아요. 예. 신 선생님 뒤에 있으니까 신 선생님 얼굴이 콩알만해 보인다. 예. 공항 다 와가네. 선생, 예. 얼른 짐 챙겨요. 예. 황 선생님 잘 계시다 오세요. 예. 예, 예. 아, 그래, 맞아요. 안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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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김장할 거 기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네, 예. 조심해서 가시고요. 예. 아, 진짜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잘 재밌게 놀다 오세요. 예. 저희들 여기서 이제 제주 공항 도착했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놀다 오세요. 저기 발권하는 데 있잖아, 발권하는 데. 청주공항에서? 이제 꾸미로 이동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차 찾으러 가야지.
아, 추워요. 추워요. 조금 걸어가야 돼요, 우리 차까지. 어우, 제주가 확실히 따뜻하다. 여기 완전 겨울인데? 우리 차 찾으러 가는데. 어우, 추워요, 추워. 추워. 방금 공항에 있는 이제 주차장인데요. 예. 아, 제가 그 제주 가가지고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신선생님이 구미에 있는 원국수 집에 가겠다고 미리 스케줄을 잡아놨더라고요. 예. 엄청 놀랐네. 저번에 우리 그 뭐야 좀 숙소 편안하게 좀 지내라면서요. 저희들 용돈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때 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변동되면서 그냥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때 인사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로 갑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뵙겠습니다. 뭐야? 없는 사람도 살 수 있게끔. 그렇죠. 아, 돌아가고 있다니까 세상. 예. 예.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되면 되고 그러잖아요. 없는 예. 사람은 조금 걸어와서 예. 되고 그냥 가면 되고. 확실히 추워요. 예. 여기가 청주니까 당장 춥네. 근데 우리 무가 걱정이다. 무가. 무가 뭐 통치미가 됐을 수도 있죠. 참네. 통치미. 통치미 대해서 뭐 어떡하노? 나는 모르겠다. 바짝 얼었으면은 막 그냥 이렇게 말려가지고 뭐 차라도 먹어야지 버릴 수는 없고. 예. 근데 뭐 거기는 또 따뜻하니까 여기보다는 그 밑에. 그렇겠죠. 예. 가봐야지. 예. 아. 제주라는 꿈을 꾸고 온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 꿈에서 딱 깨니까 청주네. 예. 한 5km 남았나요? 예. 아, 구미로 가요? 예. 모아읍. 지금 이제 12시 반인데 배고파요. 거기서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구미에서 국수를 한번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인데. 그 무슨 국수예요? 원국수라고요. 원국수? 예. 이름이 하나기 원. 와, 하나. 진화를 상징하는데? 예. 아, 아포. 예, 나왔습니다. 요 근처 어디예요? 예. 이 점 있고.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나? 큰 아파트도 있는데, 새로 짓고. 예. 발전이 여기 좀 더 가야 돼요. 예. 건너편 가는 게 돼요. 여기 지도 보니까 맞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다 왔어요. 비즈니스를 해봤잖아요. 신선생님 비즈니스 해봤다니까 좀 새롭네. 예, 딱 보면 아파트 있고, 아, 이러면 여기 뭐 하나 있잖아요. 아. 세탁일도 잘 되지 싶어, 이런 데는. 어, 그래요? 예. 도착했습니다. 숙제?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 소개도 하고. 아. 어, 여기. 네, 소장님. 예, 이게 원국수 집. 예. 하나보지도 못한 걸 어째 이러십니까? 영상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요선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네. 아, 요선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아,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앉으셔요. 예. 예. 제주도 갔다 오시니까 귤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이 감하고, 예. 가셔. 아유, 잘 드시라고 제가 뭐 특히 드릴 건 없고. 아유, 고맙습니다. 문서에서 또 여기까지 예. 오신다. 아유, 맛있겠다. 이거 예. 다 가면 딱 먹을 거. 드셔보셨나요? 예,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오대산 쪽으로 여행 갔을 때, 저희들한테, 그 성의를 고마워서 한 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제주도 내려오면서 벌써 이미 신선생이 벌써 약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구미로 달려왔습니다. 구미에, 아, 수제비, 아, 수제비도 맛있겠네. 얼큰 수제비, 칼국수,
만두, 칼국수, 뭐 별거 다 있네. 조금만 넣어서 좀 달라고 그랬어. 설탕 넣지 말고. 아, 저희는 설탕 그 진한 베이스가 아니어서 그 설탕 소금은 따로 가감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저희 다르게 안 합니다. 어, 그래. 일로 와요, 신선생님. 예, 예. 여기 이 집에 되게 맛있게 생 맛있는 거 많다. 만두, 예. 칼국수도 있고. 뭐 했어요? 아니, 팥칼국수.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달라고 그래. 제주도 가가지고 계속 야채하고 과일하고 고구마 감자 쪄서 먹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8일 만에 지금 한번 국수를 한번 먹어보려고. 국수를 주시면 먹으려고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먹으려고. 그 대신에 얼큰 칼국수 양은 좀 작게 해주셔도 돼요. 네. 양은 많이 많이 먹으시죠? 네, 많이 먹어야죠. 선생님 많이 먹어요. 내가 좀 줄게요. 아, 김치도 팔아요? 네. 아. 아. 여기 김치도 맛있을 것 같아. 네. 호박전을 구워주셨네. 예. 하나 먹어봅시다, 우리. 예. 이제. 제주도에서는 우리 저기 현빈 씨와 현주 씨하고는 철저히 우리가 가리게 해놓고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먹는 거죠. 현주 씨, 같이 먹어요. 네. 소금이 전혀 없거든요. 드셔보시고 설탕 소금 하셔야 되세요. 맛있겠네요. 팥칼국수 왔는데 어우 칼국수가 뭐. 좋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아우 진짜 감격해요. 일체 설탕 같은 것도 안 넣고 알아서 이제 소금이나 알아서 자기 취향대로 넣어서 먹도록 이렇게 해놨네. 진짜 신기해. 우리들이 각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그죠? 한 가족으로 만들고. 저를 아니까 또 반가워하시고, 얼굴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책임하게 안 하면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공부한테 잠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드시고 계시면 얼큰 칼국수 나오고. 어마. 조금씩 맛보시고. 아우, 진짜. 어마.
전체국수. 코스 요리네. 국수 코스 요리네. 잔치국수. 어우, 이거 잔치국수도 이거는 달라. 예. 치즈가루야, 뭔가래요? 뭉국수야? 예. 아, 잔치국수도 엄청 맛있게. 선생님 갖고 왔어요, 국수? 아니, 그래도 좀 많아. 양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먹는 줄 아시나 봐. 그걸 다 주신 분 만족하고 있어. 어때? 괜찮아. 잔치국수도 어떻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무슨 국수예요? 치자 국수예요. 어쩐지 치자 같더라. 네.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잠시 봤는데 네. 그때는 유튜브를 잘 안 보고 그랬어요. 유튜브 원래 보면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자꾸 노출이 돼서 이제 또 이제 새롭게 보면서, 아, 차, 제가 오래 전에 영커피 차를, 진짜 신선한 청정 지역에서 영커피를 구할 수 없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손님 채널에서 제가 이제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예전 영상들을 미리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공중기 차로 인해서 제가 이제 더욱더 하게 됐죠. 그 모티브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추구하는 그 음식하는 방법. 최소한의 어떤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하지만 원재료의 맛을 살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최고죠. 국물을 조금 더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충분해요. 선생님, 오늘 날 드실 수 있어요. 팥칼국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매운 고수 더 드릴까요? 안 어울릴 때 있어요. 이건 안 매워요. 예. 나중에 오늘 날 김치도 맛있는데. 선생님, 김치는 고춧가루 부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치 더 갖고 올게요. 예. 김치도 안 먹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감자하고 무 같은 그런 밥 같아요. 아니 같이 가셨던 그 분께서 같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 붙어 있습니다. 저 얼굴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달라요? 아니에요. 아, 청정한 마음을 제가 좀 많이 느꼈지. 또 마음은 많이 아파요.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저기 공부하러 가셨는데 거기 양산에 거기 가셨을 때 그 영상 그 인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같잖아요. 출가의 인연에 대해서 스승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웠어요. 수행자로서 제 마음에 많이 진짜 대한민국 불교가 걱정을 많이 했는 게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렇게 섬세하게 보고 계셨다니까. 응? 우리 영상을. 맛있어. 네. 고기 있네. 고기.
다시. 저도 여기서 고아원 원국수집에 와가지고 정말 공양 잘했습니다. 맛있게. 우리 구독자분들 인연으로 또 파동 올라가기 전에 따뜻한 부상을 먹고 갑니다. 마침 제가 조용한가 하니까 네, 이야기할 시간이 좋아요. 하수, 월하수 중에 이제 한 일주일 주중에, 7일 중에 요리 3일 사이에 조금 조용한 날이 있는데 선생님 오신다고 가시길래 조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오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풀어드릴까요? 우리 보살 이름이 신현미잖아요. 예, 예, 예. 이 신은 말 그대로 신, 네, 신적인 네. 존재고요. 네. 이 현은 이제 네. 나타날 현인데요. 네. 지금 이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네. 그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났다 이제 네.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현현대에서 나타났어요. 네. 뒤에 이제 그 미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펼쳐졌는 거거든요. 이 세상 아니면 이 우주는 우리 이제 그 보살님이 신이니까요 펼쳐놓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무한한 가능성이요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 제가 예전에 수행할 때 일종의 한 가지를 꽉 붙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만 하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다. 이걸 내가 꽉 붙든 자리 있을 거네요. 꽉 붙들고 자 일을 하면서도 그때야. 하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다. 선생님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살님 덕분에 저희들 이제 여기서 맛있는 국수도 이렇게 좀 잘. 예, 푸짐하게. 팥칼국수도 맛있었고요. 얼큰이, 예. 얼큰이 그것도 맛있었고. 코스별로 먹었죠. 국수 코스 요리를 한 거지, 어떻게 예. 보면. 나 나중에 이 집에. 맞나? 국수 뷔페를 해도 되겠네, 코스별로. 이 집에 와서 코스를 주문해 보세요. 반반씩 시켜가지고 말해. 아 이제 너무 늦으면은 우리 또 지리산까지 네, 가야 되고요. 하시는 시간이 그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한 3시간 또 걸릴 거예요. 신현님 그리고 밥값 계산해라. 예. 아닙니다. 아니 식대비 주시면 큰일 납니다. 아, 다시 못 만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못 만나요? 네. 제가 아, 감사합니다. 이 공양 한번 예. 대접하는 예. 것도 예. 저 오려고 하니까 잘 드셔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마음에 와 보니까 갑진 인생을 살으라고 갑진에 태어났구만. 나름대로 갑진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럼 수영을 잘했으면 갑진 인생 살은 거죠. 네, 갑진 인생 살았는데 이제 더 진짜로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는 남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많은 걸 했다는 것도 필요 없고. 지나간 시간은 없는 겁니다. 지금 요것밖에 없는 예, 거니까. 예, 지금 오로지 지금 오로지 현재만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현재만 있는 거예요. 네,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 속에 다가 함용돼 있고 다 속에 하나가 함용돼. 그래서 그게 아주 예.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고. 맞아요. 예. 그 또 도구로 가는 것 같으면서 혼자 가고 있고. 예. 예. 어쨌든 수행이 잘 하시고요. 또 이렇게 뵙고 나면은 우리가 아 그만 마셔도 되겠습니다. 뵙고 나고 나면 아 우리 또 우리 구독자분이 또 이런 수행을 하고 계신다 싶어서 다 멀리 있는 도반들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휴가를 준 것 같아요. 네. 전체 의식 네. 속에서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신선생님과 송두생님 만나서 이렇게 좀 쉬어라. 네. 오늘은 네. 딱 그렇게 상을 준 것 같은데. 예. 아, 감사합니다.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가셔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 마음 내가지고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제 좀 예, 이제 감사합니다. 좀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안부도 좀 여쭙고요. 네. 전화도 주시고요. 아, 네. 그러십시오. 예. 공부 잘하고 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의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아주 높아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아, 실인데요. 실적인 거. 그러니까. 아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갑시다 이제. 공양은 있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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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라도 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네. 맛있었습니다 국수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났어요. 예. 감사해요. 가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도 가려니까 왼쪽에는 무지개네요. 구름이. 무지개 구름? 왔네. 제주도 군 구미에서 2시간 걸렸어요? 예. 2시 반이었잖아. 예. 얼마인데? 3시간, 4시간. 지금 4시 11분이니까요. 한 2시간, 아니다. 1시간 한 40분 걸렸네. 선생님, 이제 예. 하동 다 왔어요. 예. 이제 한 5분이면 돼요. 다 예. 5분만 올라가면. 예. 아유, 이제 가 꿈에서 깨가지고 예. 현실로 들어가는 느낌. 예. 제주도 여행은 제주도 갔다가 오는 꿈은 꿈이지요. 여행 자체가 꿈이거든요. 우리가 미지의 일정을 여행을 하는데 거기 바로 꿈을 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 것은 다 꿈이지 뭐. 그리고 예. 기억만 남아있죠. 추억. 추억 혹은 기억만 있잖아. 갔다 왔는데. 네, 의식 언저리에다. 저기 택배가 하나 와 있어요. 어디 있어? 집안에다 넣어놨다고 한다는 그 택배도 하나 있었잖아. 예. 하나는 집 안에 넣어놓고 하나는 여기 집 바깥에 마을에 이원성이 나타나죠. 그래, 요거 갔다 온 사이에 예. 이게 다시 왔네. 예. 위에 불 때는 여기가 있네. 예. 은행나무가 다 떨어졌네요. 예. 눈에 갔다 오니까. 원래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아니, 이쪽엔 노란 게 그래도 있었어요. 오, 완전히 이번에. 이번에 완전히 싸그리. 싸그리. 평소 다 해야 돼. 싸그리, 싸그리. 지금 그대로지 뭐. 그렇죠. 문 앞에는 문 잠갔나? 예, 앞에는 잠깐. 선임, 이거 뭐예요 오늘? 이번에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요 안 좋았나 봐요 하동은. 그래서 우리 현주 씨 좀 보내주려고. 예. 이거 우리도 계속 먹으니까 많이는 못 주고 조금 나눠 먹으려. 환경이 다르니까 제주도하고. 신선생님 추워요? 아니. 안 추워요? 예. 이거 튼튼해가지고 꾹꾹 눌러도 되겠죠? 예. 무를 좀 빼가지고 이번에는 소금만 넣어서 동치미를 좀 담가 놨다가 벌레가 좀 먹긴 했는데. 작죠? 열무는 말려서.